전 세계 방송과 신문 등에서 일하는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의 축제죠. 시그니스 세계총회가 내년 8월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.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된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어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. 한승수 다니엘 시그니스 세계총회 조직위원장이 어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. 시그니스 세계총회 김승월 집행위원장, 허인구 조직위원, 이백만 전 교황청 주재 한국대사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염추기경은 내년 세계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세계교회를 위해 공헌하도록 하느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한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의 평화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의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. 가톨릭 국가 가운데서 디지털로 정말 발전한 나라가 우리라고 생각되는데,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평화를 어떻게 가톨릭으로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참 괜찮겠다 해서 제가 사실 이걸 맡았는데요. 시그니스 세계총회는 2022년 8월 서강대에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화를 주제로 열립니다. 시그니스는 방송과 신문, 영화와 미디어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일하는 가톨릭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바티칸 공인단체입니다.